그래요?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어와요. 이은주 팀장이 웬일이에요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앉아요. 할 말이 뭡니까? 홍보 마케팅실로 확대 개편하실 생각이시면 책임자도 와야 할 것 같아서요. 그렇잖아도 생각 중이에요. 주제넘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강석준 씨가 책임자로 왔으면 합니다. 석준이를? 영국에서 카트기업 홍보일 할 때 강석준 씨가 저희 홍보관에 온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강석준 씨가 지나가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간부들 반응이 좋았어요. 그래요? 그리고 이번 대출건도 해결했다고 박 전무님한테 들었습니다. 고객 지원센터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실력입니다.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렇고 석준이를 꽤 챙기는 것 같은데? 아, 회사를 위한 의견일 뿐입니다. 알았어요. 참고하지요. 감사합니다. 이 팀장이 회장실에 들어갔다고? 네. 아니, 임원도 아닌 이 팀장이 회장실엔 무슨 일로? 그러게 말입니다. 알았어. 나가봐. 솔직하게 얘기해야겠죠? 당연하죠. 전방위로 알아봤는데요. 누나한테 있는 남자가 누구냐면... 그거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. 누나가 다 얘기했으니까. 얘기했어요? 그럼 누나 남자친구가... 없다. 누나가 없다고 말했어요. 예? 뭐 어쨌든 알아보느라 수고했어요. 그럼 받은 돈은... 됐어요. 내가 준 돈 달랄까 봐?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. 처음부터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. 그래요? 야, 사람 볼 줄 아네. 점심시간이 들른 거라 그만 가볼게요. 그래요? 태우가 왜 본부장을...